동방신기의 윤호윤호가 입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윤호윤호는 지난달 29일 일본에서 입국 후 다음 날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편도선염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소속사 측은 그동안 2개월에 걸쳐 삿포로, 오사카를 비롯한 일본 7개 도시 투어를 하며 피로가 누적된 것도 한 원인인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. 현재 윤호윤호는 상태가 많이 호전됐고 빠르면 오늘 퇴원을 해도 될 정도지만 며칠 더 푹 쉬면서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.